평소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소외된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는 의료 봉사자들의 헌신이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요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1호봉사원이 8월 5일 충남 천안에서 1호 사각지대에 놓인 시골 어르신들을 위한 1호봉사에 나섰습니다. 평소 병원과 거리가 멀어 편하게 치료를 받기 힘들던 어르신들이 치매검진과 심리상담, 침술치료 등 1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심리상담사와 자세교정사 등 다양한 1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1호봉사원은 지난달 7일 설립하여 1호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1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까지 더해져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에게 찾아가는 1호 서비스가 커다란 위안이자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